안녕하세요. 포마서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동식 관련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직선 라인이 있어. 직선 라인이 있어서, 직선 라인에. 여기요, B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B 공장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A 공장이 있어. A 공장. 다음에 여기에 C 공장이 있어. C 공장. 공장은 세 개가 있는데, 보관 창고요. 보관 창고, 이 거리는 여기가 10km. 10km. 여기가 20km 이렇게 돼 있고, 그쵸? 자, 그런데 A와 C 사이에다가요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해. 보관창고를 한번 그려볼까? 보관창고는 좀 선생님 꿈이 화가니까 잘 그려보자. 창고 젠장 보관창고 망했다. 보관창고, 이 보관창고 지점, 그쵸? 보관창고,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어디? 어디? A하고 C 사이에다가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근데 공장과 보관창고의 거리가 X키로면요, 제품 한 개당 운송비가 X제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 공장에서요, 공장에서 보관창고까지, 보관창고까지, 이게 X키로미터라면, 제품 한 개당 X제곱원이 비용이 든다, 이거야, 그쵸? 운송할 때. 그래요? 그게 돈이 든대. 알겠어. 자, 이때요, ABC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 제품이 각각 100개, 200개, 300개. 여기는요, 제품 100개를 생산해서 보관창고에 넣어야 되고, 여기는 200개를 생산해가지고요, 집어넣어야 되고, 운송해야 되고, 얘는요, 300개를 생산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그죠? 그럴 때, 하루 드는 총 운송비가 15만 5천 원 이해가 되도록 하는 보관창고는, A점에서 얼마 떨어진 점인가? 선생님이요, 요 지점을요, 선생님이 요거를 A km라고, A km. 요걸 A km라고 하자. 됐어요? 변수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요 A값이요. A값에 뭡니까? 최대값. A의 최대값 구하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일단 식을 세워야겠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가 제한 조건이야? 총 운송 비용. 돈 들어가는 게 제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요, 요 A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쵸? 자, 일단 여기가 A km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일단 요 A km니까 제품 한 개 옮길 때마다 얼마 들을까, 돈이? 요 A 공장에서 옮길 때 제품 한 개당 A 제곱원이 들어갈 거야. 그치? 이해갔지? 아니, X km면 X 제곱원에 돈이 들어가니까 제품 한 개당 A 제곱원에 돈이 들어가는데, 제품 100개 생산하는 거니까요, 총 비용은요, 100A 제곱. 이게 A 공장에서 100개 만들어가지고 여기 A km 떨어진, 여기서 A km 떨어진 창고에다가 물건을 쟁여놓는 그 총 비용이 날겠어요? 다음 이제 B 공장까지 거리는 얼마죠? 이 거리 뭐 그냥 볼잖아. 이게 A에다가 10 따면 되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0이죠. 거리는요, 거리가 A 플러스 10km입니다 따라서 제품 한 개 옮길 때마다 A 플러스 10이 얼마다? 제곱만큼의 돈이 들겠네. 그치? 자, X일 때 X 제곱원이니까 거리가 이거에 제곱원만큼 돈이 들어. 근데 제품 200개 만드니까 200개, 이게 뭐야? 이게 B공장에서 만든 200개를요 창고에다 집어넣는 비용. 자, C공장에서 여기 창고까지 거리는 아까 20에서 뭘 빼면, 20에서요 A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죠. 따라서 C공장에서 창고까지요, 창고까지 제품 한 개를요 갖다가 나르는 비용은요, 거리의 제곱만큼 돈이 드는데, C공장은 이제 이런 걸로 300개를 만들고 있을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각각의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을요 창고까지 나르는 비용인데, 그거의 총 비용이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 더한 게 얼마 이하? 15만 5천 원 이하. 15만 5천 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A의 최대값 구하라, 그런 문제야. 그쵸? 식 세웠죠? 세웠으니까 일단 산수하자, 산수. 100이 꼴배시니까 양면 100으로 나눌게. 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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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으로 나눠주고요. 얘도 100으로 나눠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됐죠. 자, 계산해보자. 계산은요, 요거 A제곱이고, 요거 A제곱인데 2A제곱, 얼마? 3A제곱. A제곱인데 3이 있죠? 6A제곱. 좌변 2창 정리하면 6A제곱 나와요. 그쵸? A관한 1창 정리하자. 여기가 2배 앞뒤껏 20A인데 2배 쓰니까 40A가 나오고요. 여기는요, 2배 앞뒤껏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40A인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120A요. 두 배 앞뒤껏 한 다음에요, 3 곱해줘야겠죠. 그쵸? 얘랑 얘랑 연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80A가 A에 관한 1차 항이다. 그치? 됐어. 상수항은요, 100에다가, 제곱 100에다가 2가 있어서 200 나오죠? 얘는요, 400에다가 3이니까 43,
12, 1200 나와서요. 1400인데, 1400인데, 요 놈이 딱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1400 마이너스 1550. 숫자가 크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야? 150이요? 예, 됐습니다. 작권에 갔다 이렇게 등장해. 그치? 됐어요. 6으로는 안 되고 2로 약분할까요? 3a제곱. 마이너스 40a. 마이너스 2로 약분할 75요. 이것이 0보단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3a, a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얘는요, 2부로 40 나와야 되는 거니까. 5하고요, 25. 5하고 3이 5, 15. 잠깐만. 5, 25. 25? 5? 좀 해봐야겠네. 이거 좀 숫자 크네. 아, 25하고 3? 3하고? 75 좀 볼게요. 아, 이거. 5. 다음에 5, 1, 5. 다음에 5, 5, 1, 5, 5, 25. 3, 5, 15니까 되려면 2부로요. 하나가 좀 커야겠죠? 25? 안 되고요. 15? 15하고 뭐야? 야, 이렇게. 그쵸? 2보니까 큰 축이 마이너스 작은 축이 플러스여서 얼마 이게? 마이너스 45 플러스 5 됐잖아. 요렇게. 굿굿굿. 됐죠? 따라서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값이죠? 그러므로 A는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단 크거나 같고, 15보단 작거나 같단데, 주목. 주목. 이거 봐. 여기 있던 A는 지금 거리기 때문에 일단 0보단 커야겠죠?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한 조건. 아까, 문자 잡을 때 빼먹었구만. A는 0보단 크고요. 뭐보단 작아야 돼요? 20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제한 조건 안에서 문제를 정리해주면 따라주세요. 정답은요. A는 0보단 크고요. 얼마입니까? 예. 15보단 작거나 같다. 요렇게 이게 정답이 되게, 이게,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한 A의 최대 값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5가 정답이 되겠네. 그쵸? 따라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돌아와서. 자, 창고 잡은 다음에 일단 요 거리가 궁금하니까 요거 문자 잡을 수 있지. 잡은 다음에 요것만 파악했으면 이제 비용, 한 개당 비용이 A제곱에다가 100개, 다음에 A 플러스 거리 10의 제곱에다가 200개, 20 마이너스 A 제곱에다 300개가 15만 5천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유는요, 차분히 어떻게 산수만 해주면은요, A의 범위를 잡을 수 있겠고. 아, 주목. 아까 부등식의 범위 잡을 때 혹시라도 이거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정답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 정답 안 된다. 만약 주관식 A의 범위일 거라고 했을 때, 왜요? 이리 와봐. 응용문제는 항상 문자 잡았을 때요, 이때 제한 범위 체크해 놓고요, 요 범위 안에서만 A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 이거를 만약에 부등식으로 체크하면 이거를 정답으로 해야 돼. 서술형 평가할 때 주의하기 바랍니다. 문제 변수 잡을 때 제한 범위 일단 체크해 놓고, 선생님 아까 빼먹었는데, 그려놓고 문제 풀어야 된다. 이해 갔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